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하드보일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저번 하드보일드 첫 번째 시간에는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 그 영화를 소개해드리면서 하드보일드의 개념보다는 느낌을 제가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꼭 정답은 아니고요. 하여튼 뭐 그런 비스무리한 여러분만의 어떤 느낌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 하드보일드는 장르라기보다는 어떤 스타일, 그런 것이다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 하드보일드 이런 만약에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다양한 장르와 융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무례한 같은 경우도 멜로물이지만 하드보일드한 느낌이 있거든요. 뭐 완벽한 하드보일드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요. 하여튼간에 뭐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이 하드보일드를 접근하셔서 여러가지 다른 장르들과 합쳐져 있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이 하드보일드의 참맛을 점점 느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드보일드에 대해서 좋은 느낌으로 감상하게 된 기간이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 하드보일드를 아직도 좀 거북해 하시거나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영화가 재미없죠, 일단. 하드보일드 이런 영화가. 복수는 나의 것 같은 경우도 그냥 보면 정말 재미없죠. 툭툭 끊기고 콩팥을 씹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간에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 하드보일드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가깝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뭐 하드보일드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하드보일드를 잘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자,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 횡설수설 할 겁니다, 오늘도. 그리고 오늘 제가 스포일러를 좀 하겠습니다. 이 황해는 이야기가 잘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도 이 영화의 줄거리가 도대체 뭔가, 쟤네들은 왜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싸우나, 누가 누구를 청부살인시킨 건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이거를 방송 녹음을 위해서 다시 봤는데 그제서야 저도 거의 뭐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서야. 그래서 오늘은 스토리를 중요한 것들을 전부 다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스포일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녹음을 지금 7월 말에 하고 있는데요. 업데이트를 언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저희 블로그, 트위터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블로그에 영화 페이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 달에 보신 영화 감상 댓글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나홍진 감독의 두 번째 영화인 이 황해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12월 22일에 개봉했었네요. 이 겨울에 볼만한 영화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 속 배경은 좀 겨울이긴 합니다만 청소년 관람 불가고요. 당시에 226만 기록했었습니다. 이 영화의 스케일이나 혹은 이 감독의 전작인 추격자가 500만이 넘었으니까 같은 청불인데도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좀 많이 부족한 그런 흥행 수치이긴 합니다만 하드보일드가 200만 넘었다. 요거는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나마 좀 준수한 편이 아닌가. 그런데 투자금은 아마 회수를 못했을 것 같네요.
이게 그 미국 그 폭스 회사였던가? 거기 그 배급사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 영화에. 그만큼 나홍진 감독에게 기대가 컸는데 200만 넘는 것밖에 안 됐던 거죠. 특이한 거는 이 영화를 찍을 때 촬영 기간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약 11개월, 거의 뭐 1년 가까이 그렇게 찍은 겁니다. 촬영 회차가 178회인데요. 요 근래에 나왔던 대규모 자본이 투하된 그런 영화 명량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면, 명량은 2013년 1월 18일에 시작해서 7월 21일에 촬영이 끝났습니다. 6개월 정도죠. 거의 이 황해에는 명량에 비해서 두배 정도 들어온 겁니다. 러닝타임도 조금 더 길죠, 명량보다.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왜 이렇게 길어, 거의 1년 가까이 찍었나 검색을 해봤더니 재촬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하게 굴었다, 감독이. 그래서 좀 소문이 좀안 좋게 돌고 막 스태프들이 교체되고 막 그랬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만큼 감독이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서 보신 그 일반 극장판은 완벽한 버전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쫓겨서 그렇게 개봉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나홍진 감독은 좀더 시간을 요구했지만 제작사 쪽이었나요, 뭐 투자회사 쪽이었나, 하여튼 그쪽에서는 빨리 그냥 개봉해라, 뭐 그렇게 꾸물럭대냐, 여기서 좋아져봤자 더 얼마나 좋아지겠냐 그러던 거죠. 일반 극장판이 2시간 37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황해 같은 경우는 감독판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그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더 편해요. 그리고 오디오도 더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극장판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대사들이, 그 상황을 설명해주는 대사들, 뭐 예를 들면은 조성아 씨가 버스 회사에서 죽을 때 하는 그 대사가 전혀 안 들려요, 일반 극장판은. 그런데 감독판은 비교적 그것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조성아가 왜 청부살인을 지시했는가, 그것이 그 대사로 드러나는 거죠. 감독판 같은 경우는 2시간 20분, 일반 극장판보다 17분이 더 적습니다. 일반적인 감독판 하면은 더 분량을 더 붙이잖아요. 그래서 러닝타임이 더 길어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 황해의 감독판은 반대라는 거죠. 그만큼 감독이 좀더 꼼꼼하게 편집을 신경 쓰면서도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더 용이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황해 같은 경우는 감독판을 꼭 보셔야 되는데, 요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영화 애호가들은 감독판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독판이 무조건 더 좋다, 전 그런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감독판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감독 마음대로 한 거죠. 편집하는 것도 감독 마음대로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감독이 완벽하지 않다면 감독판을 만들었을 때 오히려 더 실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뭐 제작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장면은 쓸데없다 라고 해서 그거를 뺀 일반 극장판이 대중들에게 더 호응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작품성 면에서도 더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감독판이 어찌 보면은 감독의 욕심이 더 들어가서 쓸데없는 거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러닝타임만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극장판이든 감독판이든 그두 작품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감독판이 더 좋다, 더 훌륭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좀 곤란하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요. 여하튼 간에 이 황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둘을 비교했을 때, 두 가지 버전을 비교했을 때 감독판, 2시간 20분짜리 감독판이 더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황해를 VOD로 보실 수 있는데, 대부분 일반 극장판일 겁니다. 2시간 20분짜리냐 아니냐,
그걸로 이제 판별할 수 있는데, 아, 포탈 다음에서는 이제 VOD 서비스를 접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포탈 쪽에서는 아무래도 네이버를 이제 종종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저 안타까운 일이죠. 네이버를 홍보하게 될 줄이야. 네이버에 VOD를 이제 검색하면은, 황희라고 검색하면 일반판 그리고 감독판 이렇게 떠 있는데, 네이버에 있는 황해 감독판 VOD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2시간 20분짜리 그 감독판이라고 하니깐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의 감독판으로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본 거는 옛날에 제가 구해 놓은 거래 가지고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어요. 이 황해가 평가가 좀안 좋습니다. 전문가 평가가 생각보다 안 좋아요. 6.8입니다. 네티즌 평가는 7.0이고, 전문가들이 5점부터 8점까지 다양하게 줬어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평론가는 5점을 주면서 황해에서 도대체 뭘 했던가요? 그리고 박평식 평론가는 6점을 주면서 지루하진 않으나 지친다 지쳐 이렇게 써놨고, 황진미 평론가는 7점을 주면서 국경을 넘는 자본에 고용된 이주 노동자의 짐승 같은 삶, 이렇게 약간 좀 사회극 뭐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신 것 같고, 주성철 평론가는 8점을 주면서 대한민국 어딜 가도 지옥, 김용원 평론가라고 계시나 봅니다. 이분은 8점을 주면서 이토록 무지막지한 하드보일드의 박력,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 김용원 평론가의 8점짜리 이한줄 평에 저도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흥이 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액션 영화라든가 뭐 복수극이라든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볼수 있죠.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영화가 이야기가 이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4점 줄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하드보일드 시리즈로서 하드보일드의 그 틀에 맞춰서 한번 이 영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수는 나이가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떤 장르적 재미에 집중을 하면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황해를 한번 단점을 무릅쓰고 이렇게 장르적 재미에 한번 집중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감독 각본 모두 맡았습니다. 이 나홍진 감독의 단편 두 편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거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 제가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저희 블로그 오셔서 감상해 보시고요. 현재 나홍진 감독이 그 곡성이라는 영화를 또 만들고 있죠, 오랜만에. 황해를 만든 이후에 거의 뭐 4, 5년 만에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곽도원 씨, 황정민 씨, 천우희 씨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나홍진 감독에 대한 자세한 거는 그 저희 추격자 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영화의 각색을 또 홍원찬 님이 맡으셨는데, 홍원찬 씨가 8월 달에 데뷔를 하십니다. 연출 데뷔. 오피스라는 영화네요. 고아성 씨하고 박성웅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라고 하는데, 이 오피스가 굉장히 평가가 좀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격자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나홍진 감독이 리듬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 황해를 봤을 때도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좀 느린 그런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고 당기기를 할줄 안다, 관객과. 그래서 리듬감이 전혀 축 처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영화가 굉장히 지루하다. 또 아까 누군가요? 박평신 평론가였던가요? 지친다고. 2시간 20분짜리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리듬감이 살아있다, 추격자와 같이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 이 영화는 챕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개로 나눠져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챕터 1이 시작하면서
이 하정우가 맡은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조선족이고, 택시 운전사이고, 고향을 떠나 있고, 아내는 큰 돈을 사채로 빌려 써서 가짜 비자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남한으로 와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내하고 소식이 끊긴 지가 꽤 오래됐다.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바람이 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그 애증이 막, 지금 막 있다. 아내의 그런 안부도 걱정되지만, 이 아내가 날 버리고 바람피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 당시 그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에 일을 하러 와서, 이제 많은 한국 남자들과 그런 식으로 뭐 한다고, 그렇게 영화 속에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증오, 나를 배신해? 내가 지금 이 여자 때문에 돈을, 사채를 빌려 쓴게 얼만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음을 달랠 겸, 혹은 어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겸, 계속해서 술을 먹고 마작을 하는 거죠. 도박을 하는 거죠. 하지만 계속 돈을 잃습니다. 이런 일련의 설명들이 20분 동안에 아주 리듬감이 살아있게 보여집니다. 그냥 뭐랄까요? 단조로운 흐름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 20분 동안에 나열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쏙쏙 들어오는 거죠. 관객의 머릿속에. 그런 연출력이 참 좋았습니다. 영화 주연은 하정우 씨, 뭐 거의 사실상 원톱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김구남 역을 맡았고요. 김윤석 씨 아주 무지막지한 한국 영화사에서 한 획을 그을 만한 그런 면정학, 면가라고 여기서는 이제 또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인물을 맡았죠. 칼로 찔러도 찔러도 죽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인물인데. 이 김윤석의 눈빛을 보면은, 아, 이 인물은 죽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죠. 아주 이 영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저는 조성하 씨도 이 영화 속에서 한 축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원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영화 속에 나오는 곽도원 씨하고는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리고 그, 곽도원 씨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어떤 불법적인 가게에다가 투자를 한 상태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건달입니다. 건달인데 이제 양지로 갈아탄 합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듯한 건달인 거죠. 이 영화의 이야기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조성아 씨가 김태원 역을 맡았고요. 조연들도 지금 보시면은 눈에 익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아주 연기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일단 곽도원 씨가 김승현 교수 역을 맡았습니다. 하정우가 죽이기 위해서 이 인물을 죽이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 거죠. 그다음에 뭐 이철민 씨, 정만식 씨, 강현중 씨, 조재윤 씨, 이희준 씨, 황석정 씨, 박병은 씨. 이제 박병은 씨가 은행원을 맡았고 이제 이 영화 속에서는 김정환이라고 이 인물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인물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그 밖에 김재화 씨, 이준혁 씨, 그다음에 장소연 씨라고, 뭐, 얼마 전에 곽도원 씨하고 열애 기사가 났었나요? 풍문으로 들었어 해서 그 비서 역을 맡았던 그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여러 영화 속에서 조연을 맡았어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분도 아마 익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십니다. 이 영화 제목이 황해잖아요. 그러니까 왜 황해일까? 그거를 그때도 생각했었고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보면서도 생각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듣기로는 원래 황이라는 그런 호칭이 맞지 않다고 그 중국 입장에서 쓰는 단어다라고 제가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에도 그게 옳은 의견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동쪽에 있는 건 동해고, 남쪽에 있는 건 남해고, 서쪽에 있는 건 황해가 아니라 서해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제가 배웠는데, 왜이 영화에서는 황해라고 할까? 그것도 중국 입장에서. 아무래도 주인공이 하정우 씨가 완벽한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죠. 중간인이죠, 중간인.
애매모호한 그런 지금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서해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황해라는 것은 황색의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먼지들, 여러 가지 오물들, 이런 것들이 섞여서 수위가 낮고 탁한 느낌이기 때문에 황해라고 호칭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가 주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막좀 혼탁한 느낌? 그것이 되어 있고, 또 뭐랄까요? 생명이 더덥게 버려지는 느낌. 그래서 영화 시작하면은 그 밀항하던 한 사람이 죽죠, 그배 안에서. 그래서 그냥 바다에 내던져집니다. 그런데 영화 결말 씬에도 시체가 그냥 바다에 내던져집니다. 그렇게 시체가 바다에 내던져져도 아무도 모르고 찾을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혼탁한 이 바다에 섞여들 뿐인 거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사랑인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느낌. 이 영화의 하드보일드 그런 속성과도 참잘 맞아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정말 완벽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영화는 치정국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 남자 인물들의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남성적인 매력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그 이면에 있는 이 인물들을, 이 남자 인물들을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것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봤는데, 치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정극이라고 그러면 남자 여자가 나와서 뭐 사랑을 하든, 그것이 뭐 진실된 사랑이든 뭐 불륜이든지 간에 사랑을 하고 여자가 뭐 나오고 남자가 또 나오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영화는 남성적인 영화입니다. 묵직한 남자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치정극에다가 하드보일드를 더 씌워가지고 남성 영화로 변주해 버린 겁니다. 나홍진 감독이. 아, 이거 참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치정극이고 좋게 말하면은 사랑 얘기인데 사랑 얘기를 이렇게 남성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가? 더더군다나 이 영화 속에서는 진실된 사랑이 단한 신도 나오지 않습니다. 남녀 간에. 예를 들면 하정우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 과거에 뭐 애틋했던 그런 모습 한 장면도 나오지 않고요. 그거랑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오긴 합니다. 이제 열차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 그 아내에 대한 그 마지막 기억이 화면에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 순간 그 장면에서도 하정우와 아내의 그 사이에 있는 감정이 표출되지는 않죠. 반대로 이 영화 속에서 하정우를 통해서 드러나는, 표현되는 아내의 모습은 다른 남자와 배드 씬을 찍고 있는 그런 망상, 그 장면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 하정우에게 동기가 되는 거죠. 이 인물이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감독이 그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이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래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관객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캐릭터의 동기를. 치정극인데 어떤 남녀의 애틋하다거나 진실된 사랑이 나오지 않고, 배드신에서조차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형식적이거나, 불륜에 있거나, 아니면은, 배우자를 의심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만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치정극을 더 치정극스럽게 만든 것 같다. 근데 그것을 하드보일드로 더 씌워버려가지고 오히려 묵직한 남자 영화로 만들어버린 거죠. 결말 씬에 이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법한 그런 장면인데, 그 교수의 부인, 그러니까 곽도원 씨의 부인과 김정환이라는 그 은행원이 그 은행 창구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하정우가 바라봐요. 그 장면을. 그래서 하정우가 뭔가를 깨닫죠, 거기서. 그런데 이 은행원과 이 교수 부인 사이에서는 어떠한 뭐 애틋한 대사라던가 눈빛이라던가 전혀 오가지 않습니다. 그냥 비밀번호 눌러주세요. 이 말만 합니다. 남자가.
그래서 이게 관객이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하정우가 저런 반응을 보이나라는 의문을 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튼간에 하정우는 거기서 뭔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냐면 거기서 하정우 아내의 유골함을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정우의 표정을 다시 보여주죠. 그게 모든 걸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감독이 이 씬을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수 부인과 은행원 사이의 장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골함을 보여주고 그 유골함을 본 하정우의 표정을 통해서 한 다리 건너서 감정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하드보일드의 장르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다. 그런 좀 오바스런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감정이 표현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정말 아름답게, 이쁘고 순수하게 그렇게 표현되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좀 퇴색시킬 수 있을까? 이 감정의 색깔을 좀뺄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색깔을 빼고 빼고 빼서 다른 인물의 표정 변화를 통해서 관객에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좀 말을 좀 어렵게 하는데, 이런 식의 하드보일드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드보일드의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야, 어떻게 저 감정을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하튼, 많은 분들이 이 결말 씬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고, 또이 영화의 결말 처리도 좀 약간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드보일드로서. 또한 가지 이 영화에서 중요한, 대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단점이기도 한데, 이야기 전개를 대사로 그냥 뭉뚱그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설명충이라고 그러죠. 난데없이 그냥 이 극의 흐름을 설명한다거나 뭐 그러한 인물들 그런 것도 설명충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쁘게 표현해가지고 이 황해라는 영화는 설명충, 그러니까 난데없이 막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대사로 막 전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이 영화의 단점이에요. 심지어 이 영화의 극장판은 오디오가 잘안 들리고, 그러니까 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관객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조성아 씨가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살인청부를 시켰는지, 그거를 대사로 설명해 줍니다.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복선을 이용해서 관객이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라,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대사로 그냥 보여주는 거죠. 여하튼지간에 이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대사가 중요한데 하정우가 영화 시작하면서 딱 하는 말이 개병이라는 그 단어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자,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황해에서 개병이 언급되는 그 대사 한번 듣고 오죠. 내 나이 11살 때 동네에 개병이 돌았다. 우리 집 개도 개병이 걸렸는데 처음에는 제 애미를 물어 죽이대마 후에는 제 아가리로 물어 죽일 수 있는 것들은 몽땅 물어 죽였다. 결국에 동네 사람들이 몸 뒤로 때려 죽이려고 하자 그놈은 달아나 버렸다. 옛날이 지나서야 그 개는 비쩍 마른 꼬라지로 다시는 닿았다. 새까만 눈깔에 맥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나를 한참 쳐다보다가 개는 천천히 드러누워 죽었다. 나는 그 개로 동네 뒤에다가 묻어줬고 그렇게 땅에 묻혔던 개는 그날 밤에 다시 꺼내줘 어른들한테 잡아먹겠다. 갑자기 거기가 생각난 거는 그 후에 한 번도 돌지 않던 개병이 다시 돌았기 때문이다. 개병이 돌고 있다.
자, 이 대사가 끝나면서 황해라는 이 영화 제목이 땅 하고 화면에 나오게 되는 거죠. 감독은 이 개병을 언급해야만 이 영화가 시작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개병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 황진미 평론가처럼 어떤 자본주의적 뭐 그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미치광이 어떤 뭐 그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것을 하드보일드 시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드보일드는 뭐라 그랬냐면, 최대한 감정을 배제시키고 색깔을 빼는데 대신에 그 인물의 욕망은 그대로 표출해버린다. 뭐 이성, 윤리, 법 이런 거 상관없이 그대로 표출해버린다. 그것이 하드보일드의 묘미라고 제가 복수는 나이가 그 편에서, 방송편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저는 이 개병을 욕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개병이 돌고 있다. 욕망대로 살고 있다. 뭐 그런 뜻이죠. 뭐 그 욕망이 돈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있는 거죠. 이 대사를 들으셨듯이 그 개가 자기 어머니도 죽여버리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없는 거예요. 위아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 욕망대로 물고 싶은 건 다 물어버리는 거죠. 또 그리고 자기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벌을 받으려고 할 때 그냥 도망쳐버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삶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죠. 결국 그 개가 죽었을 때 땅에 묻었다고 했잖아요, 이 하정우가. 그런데 그 땅에 묻은 그 개를 다시 어른들이, 동네 어른들이 꺼내서 먹습니다. 먹기 위한 욕망인 거죠. 또 그 개를 죽여서 먹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서 땅에 묻어있는 그 개를 꺼내서 먹는단 말이죠. 아,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이 구강에 대한 욕망이라 해야 되나? 이 개는 뭐든지 다 물어버렸고, 그리고 이 동네 어른은 땅에 묻은 것조차 먹어버렸고, 이 영화 속에서 이 욕망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이렇게 개병 이야기를 꺼내면서 슬슬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게 아닐까. 바람을 잡고 있는 거죠. 개병이 돌고 있다. 이것은 이 영화의 인물들이 그렇게 욕망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선전을 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드렸던 세 명의 주연 배우들, 주요 인물들, 김구남, 면정아, 김태원, 이들이 모두 자신들의 본능대로, 욕망대로 그것에 충실해서 이 영화 속에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죽이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예컨대 하정우 같은 경우는 아내를 되찾고 싶은 것, 뭐 아내에게 복수를 한다기보다는, 복수라기보다는 일단 아내를 되찾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일단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선뜻 윤리를 넘어서는 행동을 수락하죠. 사람을 죽이는 청부살인. 이 사람은 그냥 택시 운전사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마장이나 하고 술 먹고 이런 사람인데 사람을 죽이러 선뜻 승낙을 하죠. 그리고 이 면가 김윤석 같은 경우는 영화 초반에 보면은 그냥 헐렁헐렁하게 막 웃고 그렇습니다. 무지막지한 인물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 중반 지나면서부터 이 인물의 본성이 드러나죠.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돈에 대한 욕망, 이것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없애려고 하는 조성화 씨에게 다시 찾아가서 나에게 돈을 주면 당신의 앞날에 걸리적대는 놈을 내가 죽이겠소, 이렇게 거래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내 적인데, 내 목숨을 따러온 사람인데, 이 사람의 불사신 같은 그런 모습도 돈에 대한 욕망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인 거죠. 칼에 찔리고 상처 입고 피를 흘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이 그 돈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드볼드의 그런 속성대로 이 영화 속 인물들은 자신의 욕망, 본능, 그것대로 움직입니다. 뭐 윤리, 법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말이죠. 이성적인 거, 그런 거, 상식. 상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영화 속에서.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복수는 나의 것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세밀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래서 같은 하드보일드라고 하더라도 이 황해하고 복수전 나의 것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이 황해 같은 경우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요. 그 자리로 가서 싸웁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잔인한 폭력신이 이 영화에 그대로 담깁니다. 피가 튀기고 뭐 도끼로 찍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몽환적인 배드신 망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두려움과 합리적 계산을 거부하는 캐릭터, 명가라고 하면 명가고, 또 하정우가 약간 좀 후반에 하면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죠. 이쯤 되면은 그만 물러서도 될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합리적인 계산 따윈 필요 없는 거예요. 복수는 나의 것이 날카롭게 베는 느낌이라면 황해는 부셔버린 느낌. 이 영화 속에서는 그게 뭐 돼지뼈인가 개뼈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뼈다귀로 사람을 때리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자, 개병을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이 개병이 돈다. 이 개병이라는 것을 여러가지 뭐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드보일드에 맞춰서 개병이 욕망대로 행동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개병이 돈다 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정우가 특히 이제 그것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입으로 감독이 이 인물을 통해서 그 개병이 돈다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인데, 이 하정우도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개병을 맞아가지고 그 개병을 앓고 어떤 행동을 하다가 죽어가는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일례로 영화 속에서 김윤석 씨가 하정우를 묘사할 때 동네 개처럼 이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대사를 한번 듣고 보죠. 아까 죽이고 싶겠다, 야. 그 한국과 연락 없으면 그 무조건 바람이지 뭐. 야, 아시아 새끼, 야, 니 내 말 다 듣고 가라. 앉아라. 앉아라. 그 참 희한한 놈이다. 성질은 더러운 게 깡패는 아니고 맨날 맞아댕기면서 하나 불쌍해 보이지도 않고 희한해. 구남이라 그랬니? 야, 구남아, 네 한국과 사람 하나 죽이고 오라. 이 새끼 왜 농담인 줄 아니? 이 대사에 표현된 그 묘사를 들으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그냥 동네 개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정우가 동네 개로 이렇게 묘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동네 개가 개병을 맞아가지고 미쳐버리는 거죠. 욕망대로, 그 개의 욕망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또 하정우 씨가 보여주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따라서 이 영화는 하정우의 원탑 주연일 수도 있겠다. 물론 그 주변에 김윤석, 그 면정학이라는 정말 개병을 맞아도 제대로 맞은 그런 인물도 있고, 뭐 그 하정우의 아내를 토막살인한 그런 수산물 업자도 나오죠.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개병을 맞은 거죠. 순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영화 속에. 어떻게 보면 이 황해란 영화는 개병 이야기다.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하드보일드라는 것에서 영화의 제목, 그리고 이 영화의 이면에 있는 그 치정극,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개병이라는 단어,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녹음 시간이 굉장히 오래돼서, 자, 제가 여기서 1부를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는 제가 스토리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영화의 뭐 장단점, 그리고 이 영화를 하드보일드를 떠나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보면 더 재미나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스토리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좀 길어서 이거는
제가 2부에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부 마치고요. 뒤에 간만 보다가 정작 중요한 스토리를 설명 안 드리고 2부로 넘겨버리네요.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황해 스토리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야기가 관객에게 그렇게 뭐 큰 호소력 있게 다가가지는 않았고, 또 그것이 이 영화의 장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랄까 좀 남성적인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동물의 뼈다귀로 사람을 부수고,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부수고, 손도끼로 찍고, 그리고 욕망대로 움직이고, 욕망에 충실하고, 그 욕망과 본능이 죽음마저도 뛰어넘게 만드는 명가 같은 경우에 그러한 매력으로 볼 수 있는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치정극인데 그거를 감독이 하드보일드로 완벽하게 변주해내었다, 그 말씀을 아마 동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어서 감독판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영화가 챕터가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 살인자, 조선족, 황해 이렇게 되었는데, 챕터별로 설명해 드린 게 아니라 인물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간단하고요. 먼저 하정우부터 설명해 드리죠. 하정우가 맡은 이 김구남은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조선적이고, 또 그 지역에서 택시 운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사처로 빌려서 아내를 한국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비자를, 가짜 비자를 만드는다, 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내를 보내죠. 근데 아내로부터 연락이 끊긴 지가 반년이 넘은 걸로 그렇게 표현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정우는 답답한 거죠. 걱정도 되고 또 의심도 되고, 돈 많은 한국 남자랑 바람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심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을 술과 마작으로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의 빚 독촉을 받죠. 그 면장학 김윤석이 있던 그 도박장에서 이 하정우가 뭐 깽판을 치는데, 어떤 그런 뭐랄까 간절함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끝에 다다른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김윤석이. 그래서 이 하정우를 살인청부로 쓰면 딱 좋겠다, 돈도 궁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정우를 부르죠. 그래서 앞서 들려드린 그 대사, 네 향국에 가서 사람 하나 죽여라 하고 하면서 이제 통장에다 돈을 딱 보여주죠. 통장에 있는 돈을, 이제 사람 죽이고 오면 잔금을 내가 다 줄게. 그래서 하정우는 돈도 돈이지만 한국에 가서 그 아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볼 요량으로 한국행 밀항배를 탑니다. 그 가는 중에 같이 밀항을 했던 어떤 아줌마가 죽죠, 거기서 배 안에서. 그래서 황해 내던지게 되고,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외곽에 있는 허름한 민박집에서 미션을 받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미션을 받게 되죠. 언제까지 일을 해치우고 며칠까지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와라, 그러면 다시 중국으로 갈 수 있다, 고향으로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장소에 민박집에서 자신들에게 구체적인 미션을 알려준 사람이 그 김윤석과 손을 잡고 이 밀항 일을 하는 그 한국, 어떻게 보면 한국 지부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밀항을 도와주는 그 김윤석 측 사람이 그 장소에서 하정우와 얘기를 하는 도중에 자신이 쓰던 라이터를 바닥에다 던지고 이제 새로운 라이터를 하정우로부터 얻게 되고, 뭐 그런 씬이 나오죠. 이게 이제 중요한 복수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하정우의 먹방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정우는
청부살이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게 됩니다. 김승현 교수, 곽도원 씨가 맡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몇 날 며칠을 그 주변에서 있으면서 이 사람이 언제 집에 오는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면밀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 와중에 낮에나 저녁에는 아내를 찾으러 다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하정우에게는 아내를 찾는 것과 곽도원을 죽이기 위한 미션, 이 두 가지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아내 같은 경우는 정말 소식이 묘연합니다. 일을 하고 있다는 식당에 가보니까 벌써 예전에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또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뭐 아나요? 계속 찾아보고 있는 와중인데 아내의 사진을 알아본 어떤 사람이 가르쳐주죠. 당신 아내가 어디로 간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산업자하고 꽤 친해 보였더라. 또 남자하고. 그리고 그 남자가 이곳에 종종 오는데 뭐 흰색 차였던가 흰색 트럭을 끌고 온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정우가 아주 벼르고 있었고 그 남자를 찾으려고. 그리고 곽도원 같은 경우는 아주 새벽에 뭐 새벽 2시쯤에 집으로 오는데 자신의 운전수와 함께 오고 그 운전수는 곽도원이 집까지 무사히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 집을 떠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곽도원의 집에 잠입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모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또 사건이 급작스럽게 빠르게 전개되죠. 그 아내하고 친하다는, 어쩌면 아내하고 바람난 것도 예측이 가능한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아내가 일을 했었다는 그 지역에서 계속 아내를 찾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하얀 수산물 트럭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죠. 그래서 그 남자를 두들겨 팹니다. 내 아내 어딨냐? 이런 식으로 두들겨 패죠. 주소를 얻게 되죠. 아내가 살고 있다는 주소를. 근데 그 아내에게 곧바로 가지 못하고 여차여차 시간을 보내다가 그 아내한테 갔더니 그 아내가 있다는 그 집은 이미 어질러져 있고 안에는 없는 겁니다. 마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집안 물건들이 다 쏟아져 있고 거기에는 이제 자신의 아기 사진이 있는 것이고 분명히 여기가 아내의 집이 맞는데 그 아기 사진이 있는 걸 보니까 아내가 없단 말이죠. 결국에 알아낸 정보는 하정우가 오기 뭐 한 시간 전에 어떤 남자하고 싸우던 소리가 나더니 그 후부터는 소식이 없다. 이 정보를 옆집 아저씨로부터 듣게 되죠. 뭔가 불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관객도 뭔가 불길하죠. 어찌 보면은 앞서 언급한 그 수산물 업자하고 아내하고 싸운 게 아니냐,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튼지간에 하정우는 한국에서 마쳐야 될 그 미션이 있잖아요. 청부살이를 해야 되잖아요. 청부살이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 2시까지 기다렸다가 그 상가 건물 안에 몰래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신보다 먼저 그 건물에 수상쩍은 모습으로 들어가는 두 남자를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정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남자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그 곽도원이 오고 곽도원이 상가 건물로 올라갔는데 운전수도 굉장히 초조하게 담배를 피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곽도원은 앞서 올라간 그 수상쩍은 두 명의 사내와 싸우게 되고 또 자신의 운전수하고도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곽도원의 보디가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운전수가 배신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그 수상쩍은 앞선 두 명의 남자들하고도 뭔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곽도원은 그 운전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 하정우가 있게 되었고 하정우가 그 모습을 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목격자이기 때문에 또 운전수하고 하정우가 싸웁니다. 하지만 그 운전수가 죽게 되죠. 결국에 이 싸움에서 살아남은 자는 하정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정우는 직접적으로 곽도원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죽이려고 했을 뿐이지. 그래서 하정우는 김윤석이 주문한 대로 그 곽도원의 엄지손가락 그것을 자릅니다. 왜 자르라고 한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만 뭔가 좀 구체적인 미션을 주는 느낌?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새 달려온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해가게 되죠. 이때 그 하정우의 도망치는 장면, 그리고 경찰들이 추격하는 장면, 이건 영화 추격자에서 나온 것처럼 아주 쫀득하게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결국 하정우가 애초에 의도했던 미션, 곽도원 청부살인, 그리고 아내 찾기 중에서 자신의 손으로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어떤 그런 파국의 운명 속으로 접어들게 된 거죠. 이 하정우는 애초에 한국에 밀항을 했을 때 김윤석 측 사람이 알려준 모든 일이 끝나면 이리로 와라 했던 그 주소로 가봅니다. 근데 그 주소에는 난데없이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던 거죠. 결국 그 주소는 가짜였던 거죠. 김윤석도 이 하정우를 청부살인으로 쓰고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정우는 꽤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리저리 구상하다가 하정우가 먹방을 찍었던 그 민박집으로 일단 가보자. 처음에 내가 한국에 와서 그 사람들과 만났던 곳으로 한번 되돌아가보자 하는 마음을 품게 돼서 굉장히 힘들게 뭐 버스 타고 가다가 건물에 걸려가지고 막 산을 타고 가고 뭐 지도도 뭐 굉장히 허접한 지도를 갖고 이렇게 막 갑니다. 아주 공비처럼. 이게 가능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꽤 먼 거리지만 그렇게 산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민박집에 도착을 하게 되죠. 모든 뉴스 매체에서는 곽도원이 죽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시체가 세 구가 더 있었다. 곽도원 말고도 뭔가 큰 싸움이 일어난 것 같다. 그리고 하정우가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로 그렇게 뉴스에서 소개가 됩니다. 이 CCTV에 찍혔던 거죠. 이 하정우가 조선족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뉴스로 나오게 되죠. 계속해서 이 영화 중간중간마다 이 뉴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뉴스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정우 같은 경우는 그 민박집에 도착을 해서 생각을 하다가 자신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준 사람이 떨어뜨린 그 라이터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복선인 거죠. 그래서 그 라이터를 살펴봤더니 무슨 뭐 술집 뭐 그게 나오는데 다시 그 술집을 찾아갑니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술집의 앞 건물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자신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해줬던 사람 중에 한 명을 거기서 찾게 되죠. 그래서 그를 끌고 와서 고문을 해서 자신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밀항을 하기 위해서 배편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부산항에 무슨 부두로 갔다가 거기에 김윤석을 만나게 됩니다. 김윤석 같은 경우는 애초에 다른 누군가로부터 곽도원을 죽여달라는 청부 살인 의뢰를 받았고 그것을 하정우에게 일을 맡긴 거죠. 그리고 하정우를 버리려고 했던 거죠. 돌아오는 배편을 마련해 주지 않았으니까 하나의 그냥 장기 말로 썼던 거죠. 김윤석 입장에서. 그리고 그 영화사에서 나오면은 오가는 그런 밀항편은 모두 이 김윤석이 거의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헐렁헐렁한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굉장한 어떤 수완가인 것이 점점 드러나게 되죠. 김윤석은 한국으로 직접 와서 하정우를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가지 알아본 결과 그 민박집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이미 하정우는 떠난 후였지만요. 그래서 그 민박집에서 아 얘가 부산항 몇 번 부두로 가려고 하는구나,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정우하고 김윤석하고 그 부두에서 만나게 돼서 거기서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차량 액션씬을 찍게 되죠. 컨테너 차량이 전복되고 옆으로 쓰러지고 뭐 이런 아주 묵직한 액션을 보여주고 또 김윤석과 하정우가 차로 쫓고 쫓기는 그런 액션씬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거기서 하정우가 도망치게 되고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다시 그 곽도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곽도원의 부인을 만나게 되죠. 곽도원의 아내는 이 하정우의 얼굴을 알고 있어요. 곽도원이 죽을 때, 즉 하정우가 그 살인 현장에 있을 때 하정우의 얼굴을 이 곽도원의 아내가 봤거든요. 서로 알고 있는 거죠, 얼굴을.
그래서 하정우가 곽도원의 아내에게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캐내려고 합니다. 이 하정우 같은 경우는 지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중국으로도 못 돌아가고 또 그 민박에 그 민박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아내인 것 같은 그 사람이 그 수산물 업자에게 죽었다는 그 뉴스를 또 보게 되었죠. 그래서 뭔가 이제 직감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아내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 뉴스화면에 보인 한 여자를 그 당시에 이제 신원 불상에 여자를 죽였다는 그 남자 모습이 나오는데 그 수산물 업자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수산물 업자를 하정우가 괴롭혔었고 결국엔 하정우가 그 남자를 괴롭혀서 그 남자가 아내를 추궁했고 그렇게 하던 중에 아내를 죽인 게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우리는 관객들은 할 수 있게 되고 아마 하정우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정우에게 지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도 잃어버렸고 중국으로도 가지 못하니까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곽도원 아내에게 정보를 더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좀 불친절하게 연결되거든요. 곽도원 아내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는 거 다 얘기를 해라 나한테. 그러면 내가 당신의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을 죽여주겠다. 그 후에 내가 뭐 자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 곽도원이 불법적으로 몰래 운영하고 있던 무슨 뭐 마사지 업소라든가 뭐 그런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곽도원의 운전수 즉 곽도원을 죽였던 그 운전수의 집 주소를 알게 되죠. 그래서 거기 찾아갔다가 또 다른 정보를 알게 되고 결국에는 조성아 씨 김태원을 맡은 그 조성아 씨의 부하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하정우가. 그래서 하정우가 조성화와 연결되는 그 계기를 이 곽도원의 아내가 어찌 보면 마련해 준 겁니다. 이 곽도원의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하정우가 곽도원의 아내에게 뭔가를 말해라 라고 하는 그 장면 이후에 하정우가 조성화의 부하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조성화에게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추측을 했는데요. 어쩌면 곽도원의 아내가 조성화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어떤 조선족 두 명이 또 하정우를 죽이려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청부 의뢰를 별도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청부 의뢰를 한 사람의 명함이 자신들의 차 안에 있다고 그렇게 하정우에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조선족은 죽게 됩니다. 바로 그 인물이 김정환이라는 은행원인 거죠. 이 영화 속에서는 박병은 씨가 맡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데요. 이게 하정우에게 있어서 사건의 전말에 점점 다가가게 만든 그 인물은 곽도원의 아내인 거고 또 하정우를 별도로 죽이려고 조선족 두 명을 보낸 사람이 그 은행원이라는 거죠. 결국에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하정우가 조성아가 있다는 곳으로 가보죠. 그곳에 갔더니 김유석도 죽어있고 조성아도 죽었어요.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 은행원밖에 없거든요. 이제 하정우가 처리해야 될 그런 사람은 이 은행원도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명함에 있는 그 은행 지점을 찾아갑니다. 옆에는 하정우 아내의 유골함을 들고서 말이죠. 은행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김정환이라는 그 은행원을 이렇게 바라보죠. 그때 이 곽도원 아내가 그 김정환 은행원의 그 창구 앞에 딱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은행 업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무슨 이 둘 사이에 뭐 애틋한 뭐 감정이 오고 간다든가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는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무적인 얘기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순간 카메라는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하정우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리고 유골함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하정우의 표정을 보여줍니다. 하정우가 뭔가 깨달은 눈치예요. 그리고 하정우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뜹니다. 그때 이 김정환과 이 곽도원의 아내가 하정우를 알아보죠. 굉장히 놀라고 떨리는 그런 표정을 짓죠, 이들은. 이게 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씬에서, 이 은행 씬에서 이게 잘 설명이 안 된다. 과연 이 곽도원의 아내하고 이 은행원하고 불륜 사이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게 설명이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이 두 남녀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 건너서 하정우의 표정 변화로 이것을 전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객에게. 어찌 보면 이게 하드보일드 그런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런 억지스러운 생각도 제가 해보는데요.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두 남녀를 본 하정우, 그리고 그 하정우가 자신의 옆에 있는 자기 아내의 유골함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내 아내도 죽게 한 내가 저들에게 무슨 정죄를 할 수 있겠는가, 저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심정이 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좀 복잡 미묘한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사실 하정우가 거기서 자리를 뜰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 김정환이라는 은행원이 자기를 죽이라고 조선족 두 명을 보냈다는 그런 진술을 들었거든요. 하정우는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은행을 죽여야죠. 그리고 죽이려고 왔고 그 은행에. 그런데 그냥 자리를 피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영화상에서는 하정우의 표정 변화와 그 유골함, 하정우 아내의 유골함을 보는 하정우의 모습,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어떤 감정의 변화, 감정의 흐름, 이것을 관객에게 전달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로는 잘 설명해 드리지 못했지만 그때 그 하정우의 표정 변화, 그게 좀 공감 가더라고요. 저는 감정적으로 그게 잘 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곽도원의 아내가 굉장히 요부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곽도원의 아내는 곽도원이 바람을 피고 있었고, 그리고 이 곽도원이 조성화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든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정부인 이 은행원 김정환에게 직접적이든 감정적이든 자신의 남편을 죽여달라고 총부살인을 의뢰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김정환이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연변에 있는 면정아에게, 김윤석에게 곽도원 살인 청부를 의뢰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래서 하정우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의 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사건의 원인은 곽도원 본인이겠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것은 이 곽도원의 아내인 거죠.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여자가 생긴 건 굉장히 곱상하게 생겼는데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영화는 치정극이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곽도원의 아내와 그 은행원을 바라보는 하정우의 표정 변화를 통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 영화 속에서.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정리해드리자면 곽도원의 아내와 사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이 은행원 김정환이가 자신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변에 있는 면정학 김윤석에게 곽도원 살인 청부를 의뢰했고, 그것을 김윤석은 하정우에게 그 일을 맡겨서 하정우가 결국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이러한 사건 속에 휘말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이렇게만 해놔도 이야기는 전개될 수 있겠지만 감독은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야기 축을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한국 쪽에 있는 건달 조성화 이야기를 심어놓습니다. 조성화하고 곽도원은 친한 친구 사이이고
동업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죠. 뭐 영화 속에서는 그런 불법적인 일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여튼 본인은 시내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양지로 나온 그런 건달입니다. 근데 이 조성아가 김윤석과 싸운 후에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곽도원이 내 집에서 내 여자랑 붙어먹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가 원래 부인인지 아니면은 그 영화에서 나온 애인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조성아의 집에서 곽도원이 조성아의 여자와 배드신을 찍었다. 그것을 조성아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성아는 곽도원의 운전수를 돈으로 매수해서 곽도원을 죽이게 한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 조성아의 부하를 통해서 그 운전수하고 한번 접촉해봐라,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운전수는 조성아가 준 돈을 중간에서 좀 더 착복하기 위해서 실력 있는 청부업자들을 쓴 게 아니라 어디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조선족 두 명을 쓴 것입니다. 이 운전수도. 그래서 그날 하종우보다 먼저 그 상가 건물에 올라가서 곽도원하고 싸웠던 그 수상쩍은 사내 두 명은 이 운전사가 곽도원을 죽이기 위해서 고용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운전사는 조성아로부터 매수당한 것이고. 그렇다면 왜 조성아는 하정우를 쫓게 되는가?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빨리 경찰보다 먼저 하정우를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하정우가 김윤석 쪽 사람인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하정우는 은행원 김정환을 통한 의뢰를 받은 김윤석이 보낸 사람인데, 이 조성아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 자신이 매수한 그 운전수가 조선족 3명을 고용한 걸로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명은 죽고 하정우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만약 경찰이 하정우를 잡게 되면 이 하정우를 통해서 그 운전수가 이 일을 시킨 것을 경찰이 알게 되고, 결국 그 운전수가 조성아로부터 매수당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을 또 경찰이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죠. 결국엔 이제 꼬르자르기,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곽도원을 죽이라고 시킨 것으로 착각한 하정우를 먼저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조성아는 하정우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었는데, 뭐 위치라든가 얘가 어디서 온 애인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하정우가 국내에 있던 조선족이 아니라 얼마 전에 중국으로부터 직접 흘러 들어온 그런 조선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보낸 그 사람이 바로 면장학 김윤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또 한 가지 오해를 하게 되죠. 이 조성아 씨는 그 운전수가 직접 이 조선족 3명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연변에 있는 면장학에게 조선족 3명을 보내라, 그래서 곽도원을 죽여라 라고 한 것으로 그렇게 또 오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조성아는 운전수한테 일을 주고, 그 운전수는 면정학에게 일을 주고, 김윤석이죠? 김윤석은 하정우를 포함한 조선족 3명에게 일을 주고, 조선족 3명이 국내로 와서 곽도원을 죽였고, 그 중에 한 명, 즉 하정우가 살아남았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성아가 경찰의 어떤 의심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꼬리를 잘라야 되겠어요? 하정우와 면정학을 없애면 되겠죠. 왜냐면 운전수는 이미 죽었으니까. 하정우가 죽였죠. 그래서 조성아는 중국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 면정학을 죽이려고 합니다. 김윤석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우리의 김윤석이 허접하게 죽을 위인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역공을 취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왔던 그 사람들을 아주 쉽게 제압해버리죠. 그리고 토막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왔던 그 조성아 쪽 사람을 통해서 조성아와 접촉을 시도합니다. 이때 그 김윤석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도 손을 잡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돈에 대한 아주 뚜렷한 목표의식 그런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조성아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하정을 잡아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나오.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조성아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승낙을 하게 되죠. 항공까지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윤석이 하정우를 찾으려고 수소문을 하던 중에 앞서 언급해드린 그 민박집에, 그 민박집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 민박집에서 하정우가 다시 중구로 밀항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부산항에 있는 그 부두에서 하정우하고 한판 붙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조성아는 애초부터 이 면장학, 김윤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성아는 그 운전수가 김윤석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적인 감정도 있지만 자신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호시탐탐 이 면장학을 아예 없애보려고 하는 거죠. 돈 주고 임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보려고 합니다. 아, 김윤석이 하정우하고 한판 붙었지만 놓쳐버린 그 부산 부두 그 싸움신 이후에 은신처에 있는 김윤석 일당을 죽이려고 밤에 이제 기습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또 여기서 역공을 당하게 됩니다. 김윤석 혼자만 살아남고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동물 뼈다귀 같은 걸로 사람을 짓이기고 손도끼로 막 찍고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아주 터프한 불사신 같은 그런 모습을 김윤석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김윤석의 은신처에서 김윤석과 조성아의 부하들이 싸우는 사이에 이 사건의 전말에 조성아도 다가가게 됩니다. 그 하정우는 운전수가 의뢰한 것이 아니라 김정환이라는 은행원이 면정왕에게 의뢰해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죠. 조성아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정우를 죽이려고 이렇게 발바닥에 땀나도록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하고는 전혀 연결지점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정우를 경찰에 잡아도 하정우는 면장학 이름 될 것이고 면장학은 그 은행원 김정환 이름을 대기 때문이죠. 조성아하고는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증난 상태에 있는데 그 자리에 불사신 우리 면장학이 찾아옵니다. 나를 죽이려고 그래? 복수심에 불타서 조성아 일당과 다시 붙게 되죠.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조성아의 부하들을 다 제압해버리고 혼자서 거기서 최후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조성아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조성아를 그냥 죽이지 않아요. 돈을 달라고 합니다. 잔금을 치르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잔금만 치르면 자기는 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냥 다 잊어버리겠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 또 조성아하고 김윤석하고 한판 붙죠 둘이서. 그러다가 둘이 함께 죽게 됩니다. 불사신 김윤석도 너무 많은 그런 상처를 입었고 피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성아를 먼저 죽이고 차 안에서 그냥 죽게 되죠. 그래서 조성아도 죽고 김윤석도 죽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의 또 다른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곽도원 살인청부 사건의 또 다른 하나의 큰 축인 거죠. 저는 여기까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성아도 죽고 곽도원도 죽었단 말이죠. 가장 좋아라 할 사람이 누굴까요? 곽도원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은행원 김정환 씨죠. 결국에는 이 곽도원의 아내가 요부가 아닌가, 저는. 굉장히 무서운 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곽도원이 바람난 그 여자의 남자가 조성아란 말이죠. 그러면 그 조성아도 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조성아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하정우에게도 그 조성아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 저는 곽도원의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정우가 곽도원의 아내를 만난 이후에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여튼 간에 이 사건의 모든 시작은 곽도원의 바람이었지만 이 사건들을 촉발시킨 것은 이 곽도원의 아내와 그 은행원 김정환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 서로 충돌하는 살인 청부 의뢰, 조성화가 각도원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아내와 자기 집에서 이렇게 붙어먹은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는 그 살인 청부 의뢰와 김정환이 각도원의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살인 청부를 한 것으로 보이는 면정학을 통해서 그 살인 청부 의뢰가 중간에서 부딪혔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편집되어서 보여주고 또 하나의 장면으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객은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야기를 파악하려면 여기에 이제 이 영화의 단점이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영화는 일반 극장판 같은 경우는 대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사로 이걸 설명해 주는데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그 뉴스 화면이 종종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 화면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정우의 아내가 죽은 건가 안 죽은 건가 이런 것들이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들려요, 극장판에서는. 근데 제가 오늘 기준으로 삼은 이 감독판, 2시간 20분짜리 감독판에서는 비교적 그런 대사들이 좀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 어떤 사건의 전말 같은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간에 정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년 안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무섭네요. 자, 제가 추격자와 또 황해의 그 나홍진 감독의 작품 두 개를 보면서 곡돌이 생각했던 것, 특히 이 영화 황해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나홍진 감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리텔러, 뭐 이야기꾼, 그것보다는 이 캐릭터를 구축하는 것에 더 장점이 있는 감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황해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뭐 조성아 이야기 파트는 사실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개의 살인 청부 의뢰가 부딪히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잘 설명해 놓지도 못하고 영화상에. 그런데 이 황해는 그 캐릭터의 힘만으로 전개가 되고 또 그 매력만으로 관객의 오감을 사로잡는단 말이죠. 또 하드보일드한 매력을 또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그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그 캐릭터에 집중하시는 게 이 영화를 즐기시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드보일드한 매력이, 그 장르적인 재미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죠. 제가 앞서는 그 조성아 파트는 없어도 된다, 상관없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조성아 파트가 있음으로 해서 이 영화가 치정극이라는 것이 더 확실해졌다. 왜냐면 조성아도 어떤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뭐 돈, 자기 조직의 세력, 이게 아니라 자기 여자를 건든 것 때문에 복수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곽도원의 아내와 그 은행원도, 은행원 김정환 씨도 그 곽도원이 바람난 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바람피는 것 때문에 곽도원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확실한 치정극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 치정극을 좀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지, 사실은 꽤 간단한 치정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치정극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서로 바람나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곽도원을 서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곽도원 불쌍하네요. 하여튼 뭐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곽도원이라는 배우를 많은 분들이 또 알게 되셨고, 또 얼마 전에 뭐 좋은 분하고 또 만난다고 하니까 성공한 거죠. 나홍진 감독이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곡성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 영화도 이야기보다는 캐릭터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되는 영화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정리하자면 이 영화는 이야기보다는 그 캐릭터에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그 캐릭터가 보여주는 하드보일드의 매력,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 영화의 하드보일드한 매력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면정학 김윤석이 동물 뼈다귀 들고 싸우는 그 씬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하정우가 컨테이너 트럭이라고 해야 되나요? 트레일러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끌고 가다가 그거 그대로 옆으로 그냥 전복되는, 옆으로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묵직한 그런 쾌감을 주는 장면이죠. 이 영화 속에서도 이 차량 액션씬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동시에 뭐 12대인가 8대인가 동시에 돌려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편집으로 짜집게 한 거죠. 근데 거기서도 유심히 보시면요,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건데 카메라의 질감이 다 달라요. 각 화면의 질감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카메라 화면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일반 홈비디오 같은 그런 화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이 하드보일드의 거친 느낌, 어떤 남성적인 터프함 이런 것을 전해주는 거죠. 이 묵직한 차량 액션씬과 융합되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그 차량 액션씬이고요. 그리고 이때 제가 알기로는 CG를 거의 안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실제 차량인 거죠. 그 묵직함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도 굉장히 잘 잡았고 이때는. 그리고 그 하정우하고 김민석이 부산 부두에서부터 서로 차를 타고 쫓고 쫓기는 그 장면 찍는데 이때도 굉장히 쫄깃쫄깃한 그런 맛을 보여줍니다. 카메라 종류를 여러 개로 해서 그 화면에 비치는 질감도 여러 개로 또 보여주는 거죠. 관객에게. 좀 정신없게 찍긴 했습니다만 계속 컷을 계속 분할하고 편집을 분할하고 뭐 뭐랄까요, 좀 짜짓기 같은 그런 느낌? 그냥 묵직하게 보여준다기보다는 여러 각도로 여러 충격을 보여주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그런 감독의 욕심이 듬뿍 담겨있다고 생각하면 돼서 어찌 보면 좀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좀 실망했던 거는 격투씬은 잘 못 찍은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격투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김윤석 씨를 필두로 한 그 무지막지한 그 인물이 싸울 때 격투씬이 많이 담겨 있는데, 제가 종종 나쁜 액션 영화의 전형이라고 소개해드렸던 카메라를 이리저리 흔들어서 이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움직임이 정확하게 화면에 담기지 않는 거죠. 그냥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의 크기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단지 그 소품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손도끼하고 동물 뼈다귀 그리고 음향, 그 찍히는 음향, 우직근 하는 그런 소리. 근데 카메라 연출, 액션 연출은, 격투 액션 연출은 이번에 새로 보니까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면정항이라는 인물의 그 힘의 크기를 제대로 담았으면, 그리고 그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해, 이 영화는 일반 극장판하고 감독판이 있고 현재 VOD로도 그렇게 네이버에서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감독판 2시간 20분짜리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조로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또 이 감독판이 일반 극장판보다는 더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제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옛날 그 극장판이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솔직히 일단 그 대사가 제대로 들립니다. 이 황해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인물들의 대사라든가 뉴스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관객에게 설명되는데, 그때 이 감독판이 조금 더 그 소리가 비교적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감독판을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 영화는 그 하드보일드 복수는 나의 것,
박찬욱 감독의 그 복수는 나의 것, 그것하고는 결이 다른 하드보일드 영화다. 무엇보다도 그 복수하는 사람들에게 연민이 가게 만들었잖아요.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가 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황해 같은 경우는 연민이라기보다는 개병이 된 사람들, 욕망에 정말 퐁당 빠져있는, 욕망대로 행동하는, 윤리고 법이고 상식이고 뭐 그딴 것을 쓸모없이 심지어 칼에 아무리 찔려도 죽지 않고 한 몇십 명을 상대하는 이 면자 같은 경우는 그들을 다 이겨버리고, 이런 정말 우리의 상식도 뛰어넘는 욕망에 충실한 그런 인물들을 보여주고, 대신 하드보일드의 특성답게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연출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황해는 치정극인데, 남녀간의 어떤 애틋한 사랑이라든가 애틋한 눈빛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이 영화 속에서 배드신이 나오는데 그 배드신조차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다 불륜이다. 그런 정말 애틋한 느낌의 감정이 없는 그런 치정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치정극과 하드보일드를 결합해서 아주 묵직한 남자 영화로 변주연이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나홍진 감독이 어찌 보면은 이야기꾼이라기보다는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캐릭터를 창조하는데 더 특징이 있는 그런 감독 같아서 이 영화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야기보다는 캐릭터에 집중해서 이 영화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캐릭터를 집중해서 보시면 하드보일드의 매력에 충분히 빠지실 수 있다. 여튼간에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곽도원의 아내가 가장 큰 요부가 아닌가. 정말 무서운 여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상적인 장면은 그거네요. 그 은행에서 이 세 남녀가 하정우랑 곽도원의 아내랑 그 은행원 김정환 씨랑 그 세 남녀가 보여주는 그 표정 변화, 그것이 참 이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씬에 황해의 시신이 빠뜨려지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시신을 버리는 사람은 그냥 일반 어부이고 뭐 어떤 나쁜 사람이라든가 건달이라든가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인데 아무렇지 않게 시체를 그 황해에 내던지는 그 장면, 정말 무정하게 느껴지는 하드보일드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좀 잔인한 장면이 좀 나오기도 하고, 이야기가 두 개의 큰 축이 충돌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짜증날 수도 있는데,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좀 하드보일드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묵직한 하드보일드 있다. 복수는 나의 것은 좀 섬세하고 여성적인 느낌의 그런 하드보일드였다면, 터프하고 정말 동물 뼈다귀로 내리치는 것 같은 그런 하드보일드가 우리 한국에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하드보일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하드보일드는 제가 외국 영화 중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영화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렇네요. 자, 이 방송편 언제 업데이트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드보일드에 대해서 좀 많은 반응 좀 해주세요. 제가 혹시 뭐 실수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또 부정한 것이 있다면 또 충고해주시고, 좋은 하드보일드 영화가 있다면 여러분 또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방송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죠. 감사합니다.